이번 주 시작 기도 같이 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순교자의 모으시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소개 사상하신 분께 소개받은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이신데 저에 대해 소개를 하실 때 약간 많이 과장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안하시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신부님께 이 강의를 몇 달 전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탁을 받고 순명을 주제로 하는 그런 강의를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탁을 받고 일단 제 머릿속에 대강 주제를 떠올려봤어요. 생각해보니까 5월달이 마침 누구의 달이죠? 성모님의 달이죠. 성모님의 달이기도 하고 또 성모님이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순명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순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주최 측에도 주제를 알려드렸습니다. 일종의 가안으로 두 개의 주제를 두 번 강의를 하니까 두 개의 주제를 성모님의 순명과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란 게 꼭 계획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주 우리를 전혀 생각지 못한 곳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순명이기도 하고요. 이번 강의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강의 내용을 준비하려고 성취 앞에서 묵상을 하는데 자꾸만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구상했던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강론 준비할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보통의 경우에 처음 구상했던 거를 대폭 수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생생하게 심어주시는 그러한 영감에 따라서 내용을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유명한 셰프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가면은 오늘의 메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가 뭔가요? 오늘의 메뉴가 바로 오늘 막 들어온 가장 싱싱한 재료를 가지고 그 셰프가 요리사가 자기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선보이는 거 그러한 메뉴를 선보이는 게 오늘의 메뉴죠. 뭐 우리가 일반적인 메뉴를 먹을 수도 있지만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많은 분들이 이 오늘의 메뉴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도 신선하고 맛도 있으니까. 저는 오늘 제가 몇 달 전에 대략 구상했던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른 그야말로 오늘의 메뉴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성품 성과와 함께
오늘의 메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성하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해 9년 차, 연차솔의 9년 차이고요. 만으로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2013년 2월에 사제로 서품 받았습니다. 그때 제 서품 성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살면서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와닿았었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이 말씀을 제 서품 성구로 택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디 유다인으로 죄인들인 이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조금 길죠? 네, 말씀이 조금 길고 말마디가 약간 어렵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오는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 따지고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겠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사도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내용을, 즉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거듭거듭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서,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의 뿌리박은 당신의 그 체험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체험을 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필리피서 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필리피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직접 당신의 생생한 육성으로 자기 자신의,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리피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기야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덟 해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당당한 음성이 들리시나요? 요즘은 우리가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뭘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당당하게 선전하는 그런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자랑을 하면 어떻죠? 다 거부감을 느끼시죠. 그런데 방금 전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당신의 소위 말하는 배경에 대해서, 삶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육적인 기준으로 자랑한다면 육적인 기준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구약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기준.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한다라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만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적인 기준으로 누구에 비해서도 나는 뒤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흔히 세속적인 기준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다. 누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랑한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자랑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나는 출신이, 혈통이 확실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주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갈릴레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갈릴레아 사람. 갈릴레아 사람이 왜 어떤 비하가 되는 표현이죠? 그야말로 갈릴레아 사람은 출신이, 혈통이 확실하지가 않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 바로 갈릴레아 지방은 이스라엘 후손과 이민족들, 이방인들이 한데 섞여서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 아니오 라고 유다인들이, 바리사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정말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니코데모라는 사람, 여러분 니코데모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아, 저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바리사이들 눈치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밤에 몰래 혼자 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이죠, 니코데모가. 그 니코데모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붙잡히신 다음에 재판을 앞두고 다른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을 은근히 옹호합니다. 자,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은근히 예수님을 옹호하죠, 니코데모가. 자, 이런 니코데모에 대해서 다른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왜 갈릴레아에서 예언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출신이, 핏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아 사람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모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데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비해서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다. 뭡니까? 나는 출신이 확실한 사람이다. 어디 내놔도 속된 말로 내 출신은 꿀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이기를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바리사이입니다. 바리사이파가 뭔가요? 바리사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율법을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바리사이파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사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야말로 엘리트 계층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 최고의 학자, 율법학자라고 불리던 가말리알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당대 최고의 유다 사회, 이스라엘 사회 지식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한국 사회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이랑 똑같은 거죠? 나는 에스테 출신이다, 나는 스카야 출신이다, 그런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바울은 또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 유다인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체포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렇게 체포가 돼서 로마의 천인대장, 오늘날 따지면은 뭐 장군, 고급 장교쯤 되겠죠. 장군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로마군의 천인대장이 바울을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옛날 고대사회 때는 재판 받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신분이 낮은 사람은 고문을 하거나 채찍질을 하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천인대장이, 로마의 장군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매를 때리려고 하니까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채찍질해도 되는 것이오 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 말에 이 로마군의 장군 천인대장이 깜짝 놀라죠. 정말요?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란 것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굳이 오늘날로 따진다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뭐랑 비슷한 거죠? 미국 시민권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로마가 당시 지중해 전역을 제패하고 다스린 세계 제국이었지만 자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아무한테나 주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로마군의 장군격에 속하는 천인대장인 그 사람에게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그 천인대, 로마군의 천인대장이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얻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군에게도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억지로 얻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얻었소? 라고 묻는데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사도 바오로의 대답이 아주 압권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도 바오로 혈통으로 보나 사회적인 위치로 보나 또 소위 말하는 가방끈으로 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도 바오로였죠. 게다가 이 또 바오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다교 안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엄청난 모범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필립서 3장 말씀 같이 봤는데 여기서 뭐라고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죠? 나는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유다교에 대한 열성이 넘쳐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고 유다교 율법을 지키는데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예,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예,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모두가 공인하는 그런 엄청난 모범생이 아닌 이상. 그리고 또 자기 무의식 안에 어마어마한 자긍심이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아마도 사도 바오로는 당신 안에 그런 자의식, 즉 나는 흠잡을 데 없었다라는 그런 자의식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당신 육성에서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누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랑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난 누구 앞에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고 속된 말로 꾸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던 내가 어느 한 분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께 읽어드린 필립서 3장 말씀의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기야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저는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이 부분을 읽을 때 단 한 번도 마음 울컥하는 일 없이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늘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뭐 아마도 제가 어떤 감정이입을 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 읽을 때 자기가 처한 상황과 특별히 좀 가깝다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되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특히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저의 서품 성구,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시작했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의 삶에서 자기의 깊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생생한 육성이 담긴 이 말씀을 또 굳이 저의 서품 성구로 택한 이유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아주 강하게 묻어나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저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그리고 필리피서 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삶과 체험과 더불어서 또 제 삶의 체험들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저의 그 모든 삶의 체험들을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당신의 삶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 깊은 체험이 이제 저 자신의 어떤 삶과 체험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맞닿아 있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금수저인 동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엄청난 모범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긍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다 혹은 뭐 자신감 있다 당당하다 좋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교만하다 콧대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가 됐든 사도는 이 말씀으로 추정해 보건대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신념이 강하고 남의 말에 쉽게 안 움직이고 누가 뭐래도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강하고 자기의식이 아주 센, 자긍심이 센 그런 사람이 신앙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렇죠. 어려울 것 같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이 따라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냥 와 하느님께서 계셔라는 걸 그냥 믿고 하느님의 존재를 다 인정해 그것만이 신앙은 아니죠. 그죠?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머리를 굽혀서
자기 온 의지를 굽혀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굽히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순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과 다음 주 강의의 주제이죠. 순명. 신앙인의 순명. 이 순명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일단은 교회에 대한 순명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장상, 교구장님께 대한 순명이 1차적인 순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에 대한 순명, 장상에 대한 순명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순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바로 하느님께 대한 순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순명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어렵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죠. 예, 당연합니다. 자기 스스로 너무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힘들어요. 내 뜻을 꺾고 내 의지를 꺾는 거, 그런 것들을 과장 좀 보태면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재밌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일단 자기 뜻을 꺾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딱 낮추면은, 그러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굳은 신앙을, 강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성분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신앙이 흔들리지가, 한번 신앙을 갖게 되고 그분께 순명을 하게 되면은 어지간해서는 그것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놓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뭔가? 문제는 일단 신앙을 가지면은, 그죠?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면은, 일단 순명하면 그러면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문제죠.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긍심이 센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려면은 아주 길고 길고 긴 가시밭길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삶의 밑바닥까지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고통의 체험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네, 누가 맞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체험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좋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네. 사도 바울 역시, 예, 이 정말 자긍심이 대단했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대한 신앙을 갖고 그분께 순명하기 위해서, 그 순명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가시밭길은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매우 극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지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누구죠? 사울이? 예, 사도 바울이죠.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서기 전에 그 바울을 말하는 건데, 예, 사도행전 9장이 전하기를 사울이 바울이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 살기를 내뿜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강한 표현입니다. 왜 살기를 내뿜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필립서 3장 말씀을 같이 여러 번 보았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가 나는 육적인 기준으로, 즉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세속적 기준, 사회적 기준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죠? 나는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다. 이거는 당시 유다교 사회에서 일종의 자랑스러운 경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과장 못하면 일종의 커리어나 스펙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다교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 그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넣는 일, 이런 거는 결코 아무나 맞지 못했습니다. 유다교 안에서 신뢰받는 사람, 믿을만한 사람, 그야말로 엘리트로 인정받는 사람이 이 일을 맡기에 책임자로서 맡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즉 바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스테파노,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파노 성인이 순교하실 때의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져서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맡기죠? 사울에게 맡깁니다. 겉옷을 맡긴다는 거, 신용과 보증의 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교의 열성분자였고 또 율법에 대한 자기의 신념, 또 일종의 나는 유다교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엘리트의식, 이러한 걸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아예 감옥에 다 집어넣으려고 살기 등등하게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길 위에서 다마스쿠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감옥에 쳐넣으려 가던 그 다마스쿠스로의 길 위에서 평생 잊지 못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비추는데 사울이 어떻게 되죠? 사울이 땅에 엎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을 그 자부심 대단하고 유다교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 사울을 당신의 빛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확 꺾으시고 엎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야, 내가 너를 사도로 뽑았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저런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세요. 그죠? 그 첫 강렬한 만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대신에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즉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꺾어 놓으십니다. 그 대단한 자긍심과 자부심과 신념을 꺾어 놓으시고 땅에 엎어지게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다른 어떤 제자, 즉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뭘 해야 될지 일러줄 것이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순명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느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순명, 그분 앞에 확 엎어지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파견된 사람, 즉 그분의 이름으로 파견된 교회에 대한 순명. 누가 너에게 뭘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벌어진 이 사건, 아주 극적인 이 사건 후에 대략 아마 3년쯤 뒤로 추정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열두 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네, 베드로, 케파, 즉 베드로 사도를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내 사도직을 인간에게서 받지 않고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평상시 말씀을 합니다.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긍심이 어디 가지 않죠, 그죠? 예,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베드로, 즉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를 책임진 가장 교회의 윗 책임자에게 먼저 찾아가죠. 우리가 세속적인, 그야말로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과 베드로는 아예 계층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다교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출신부터가 갈릴레아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갈릴레아 사람. 즉 변방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기꺼이 몸을 굽혀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인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물론 나중에 또 다른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 유다교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계속 유다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게 미온적으로 처신을 했었죠. 그렇게 처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정면에서 비판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베드로를. 원래 성격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명해서 바울은 그분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실 사람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니아스라고 불리는 당신의 제자에게 환시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니아스가 뭐라고 대답하죠? 바로 이해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색을 하면서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니 주님,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당신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해주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저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니아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내가 저 유다교 열성분자, 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자긍심 세고 콧대 높은 그러한 사울을 특별히 내가 내 중요한 도구로, 그릇으로 택했다. 바로 그가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담대하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신 어떻습니까? 그의 그 높은 자긍심 그리고 강한 자아, 이것을 꺾어서 내가 쓰기에 적합한 도구로 만들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니아스에게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나는 그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죠. 신앙의 길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순명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꺾고, 그죠? 하느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사는 그런 길이죠. 그 길이 쉽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는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정말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일을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당신이 이제 나중에 그 모든 당신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겪었던 또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겪었던 그 모든 가시밭길, 모든 고통,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 나는 이 고통이 지긋지긋합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겠죠, 여러분. 네, 아니겠죠. 그죠? 아니.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봤던 필립서 3장의 말씀에
뒷부분까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느님 말씀 따라서 살기도 힘들고 순명하기도 힘들고 고통도 지긋지긋하고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서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분 고통에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체험 속에 드러나는 신앙의 길은 하느님께 대한 또 예수님께 대한 순명의 길이고 그 길은 결국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순환과 죽음의 그리고 부활의 길 자체가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께 온전히 순명하면서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다른 열두 사도들처럼 우리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죠. 그죠? 목격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자기의 삶 안에서 자기의 그 깊은 체험 안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그 파스카의 신비를 체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완전히 꺾어지는 그야말로 땅바닥에 엎어지는 그래서 잘나고 인정받고 흠없는 내가 나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우리 주님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 그 파스카의 신비 자기가 체험하고 살았던 그 파스카의 신비 하느님 앞에서 완전히 꺾어지고 낮아지는 그 신비를 사도 바울은 당신의 생생한 육성으로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그의 증언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